오늘은 100가지 독을 풀고 남녀 정력에 효과를 보이는 토복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복령은 청미래덩 꿀의 뿌리를 말하고 이것을 한약재로 사용합니다. 뿌리의 생김새가 마치 복령을 닮았다 하여 토복령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맹감과 망개라 부르며 산에 가면 어디서든 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옛고서인 본초강목에서 토복령은 100가지 독을 풀어서 간염과 담낭염 피부병에 치료 효과가 좋고 동의보감에서는 토복령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어 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적은 시절에는 잎으로 굶주린 허기를 면하였고 여유식량으로 쓰기도 했으며 뿌리는 원기회복을 위해 많이 캐서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토복령은 평안성질로 간과 신장 및 전립선에 작용되고 약간 매운맛이 날수록 약성이 좋습니다. 먼저 전립선과 신장에 쌓여있는 요독증과 결석을 분해시키는데 매우 탁월해서 남성의 생식기능을 강화하는 약물로 쓰여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산에서 나는 천연비아그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이고 원기를 북돋아 체력 증진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발생하는 발기부전과 조루증을 치료하며 부족한 양기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흔히 남성들의 성기능이 허약해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음이증 및 발기부전이라고 합니다. 이는 40-50대 이후 남성이 음이가 시작되면 성격이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인생관이 비뚤어지게 되는데 이런 점을 토복령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토복령으로 정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말려서 차로 먹는 것보다는 술을 담궈서 오랫동안 숙성시켜 먹으면 그 약성의 상승효과는 10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원심분리 실험에서 술을 담궈서 사용했을 경우에 식물체의 유효성분 보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성분들은 알코올의 흡수로 인해 인체에 빠르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약주는 단 한 잔을 마셔도 생리활성을 빠르게 개선할 수가 있고 남녀 성불감증을 단번에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량을 초과하여 과다 사용하면 오히려 간에 무리가 따라 역효과를 초래하게 되니 담금주를 일반 술처럼 과음해서는 안 됩니다. 용량은 하루에 소주잔으로 딱 한두 잔씩만 마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이런 천연약초로 정력제를 찾는 분들이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하고 있는데 토복령 외에 발기부전에 검증된 약초는 50여 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사람 체질이 제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맞는 분과 안 맞는 분이 분명히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복령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이고 정력을 강화시키는 물질은 스테로이드계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이 성분 외에도 아르기닌과 스테로이드, 사포게닌계 디오스게닌 함량이 매우 높아서 남성 호르몬을 증강시켜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양리실험에서 디오스게닌은 현재 성호르몬 관련 화학물질의 원료로 쓰이는 중이고 소량일 때 흥분작용을 강하게 일으켰습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 인공적인 성호르몬을 만드는 비아그라의 일종이기도 하며 덕분에 힘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혈액순환도 잘 이루어집니다. 특이한 점은 토복령은 남성과 여성 호르몬이 동시에 많이 들어있다고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 호르몬인 프로스타글란딘과 부신피질에서 만들어내는 스테로이드 성분도 들어있어 여성들에게도 효과가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토복령에 포함된 물질은 인체 내 세포 하나하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토복령은 가을부터 겨울에 영양분을 뿌리에 비축하게 되는데 이때 굴취에 쓰면 약성이 제일 좋습니다. 채취한 것은 수염 뿌리를 제거하고 물에 하루 이틀 담궈서 겉피에 묻어있는 흙과 껍질을 제거합니다. 물기가 빠지면 잘게 썰어서 햇볕에 말리시면 되고 말린 약재는 20-30g에 물 1리터 조금 넘게 붓습니다. 그리고 물이 어느 정도 줄어들 때까지 달여서 하루 2-3회씩 식전에 응용하시면 되고 또다시 물 1리터를 붓고 2차로 달여 드셔도 됩니다. 술을 담그실 때는 뿌리를 일주일 정도 건조시킨 다음 유리용기에 토복령을 넣고 소주 30도 이상을 부어줍니다. 끝으로 밀봉해서 서늘한 곳에 저장해 두면 되고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숙성기간을 잡으셔야 됩니다. 토복령은 단단한 뿌리를 숙성시키는 경우라 오랫동안 묵을수록 색이 진하고 약효는 더 강해지게 됩니다. 토복령에는 미량의 독성이 작용하여 체질에 따라서는 가려움증이나 피부발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닌 성분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변을 굳게 하여 변비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쌀뜨물과 같이 끓여서 먹으면 변비와 기타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